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주란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주란이라고 하면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가수 문주란 씨를 생각하게 됩니다. 문주란 씨는 막 지금도 건재하십니다만은 한자 이름이 물론 이제 예명이겠죠. 예명인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낱말 문주란이란 식물이 있는데 한자로는 똑같다. 물론 예명이고. 가수 문주란 씨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문주란에 이제 뒤에 란자가 붙었죠. 그러면 란자가 붙으면 일반적으로 난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난초인가라는 것 한번 생각해보고 또 문주란의 다른 이름, 이름이 왜 문주란이냐 하는 것 그리고 또 문주란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문주란이다. 이러한 식물이 문주란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문주란이다. 육지에서는 별로 이렇게, 흔히 볼수 있는 꽃이 아니어서 잘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꽃이 있다. 그렇죠? 문주란. 자, 한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주란은 그럴 문자에 구슬 주자에 난초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주, 그럴 문과 구슬 주가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럴 문은, 이라, 옛 글자는 이렇다. 사람의 가슴에 문신을 새긴 것이다. 문신. 이렇게 무슨 표시가 있다. 그렇죠? 이것이 문신이다. 그래서 어떤 모양을 뜻한다. 그 모양이 글이란 뜻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모양을 뜻하는 무늬라고 할 때는 여기 앞에 실사자를 붙여서 문양이라 할때 이제 그런 글자를 쓰죠. 자, 이것은 이제 그럴 문이다. 주는 구슬이다. 그렇죠? 자, 임금왕자지만은 임금왕은 아니죠. 구슬옥변이다. 구슬옥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 붓으로 쓰일 때는 점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임금왕자처럼 보인다. 발음은 붉을 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슬이다. 자, 나는 이제 난초란이다. 글자가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재미있는 글자죠. 식물이므로 풀초자가 들어갔다. 발음은 가로막을 란에서 왔다. 뭘 가로막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 글자를 좀 살펴볼까요? 이 가로막을 란을 좀 분석을 해보면, 우선에 나무목이라는 게 있다. 나무가 있다. 그렇죠? 나무에 입구자를 합쳤다. 자, 나무목자를 이렇게, 조금, 아래로 내려다 쓰고, 여기에 입구자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동여 메었다. 동여 메었다. 나무를 동여 메었다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묶을 속자가 된다. 그렇죠? 묶을 속. 묶을 속에 여덟 팔자를 더했다. 그러면 여기에 여덟 팔이 들어갔죠. 이것이 가릴 간이다. 가려낸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뭇단을 묶었는데, 그렇죠. 나뭇단을 묶었는데, 거기에, 불필요한 것이 들어있었다. 그것을 빼낸다는 것이죠. 가려낸다. 그래서 가릴 간이다. 자, 가려낸다는 것과 문문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사람이 오고 가는 문입니다. 문에 가려낸다. 자, 출입문에서 가려낸다는 것은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가려낸다. 이렇게 보시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려낸다. 그것은 가로막는다는 뜻이 되겠죠. 못 가도록 가로막는다. 그래서 가로막을 란이 되었고, 이 발음을 가지고 와서 난초란이 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 난초를 선물을 많이 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사악한 것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주는 식물이다. 예, 뭘까? 사악한 것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식물이다. 그래서 난초를 선물한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주란이다. 자, 문주가 무슨 뜻이냐? 네,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 문주란인데 수선화과의 열애 사리풀이다. 수선화다, 수선. 난초가 아니에요. 난초가 아닌데 이름이 난으로 붙었을 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선화과의 식물이다. 줄기는 30에서 50cm 정도의 높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7월에서 9월에 향기가 좋은 흰 꽃이 핀다. 지금 이제 7월 하순에 들어갑니다만 이제부터 꽃이 아마 많이 필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그리고 일본과 중국 등지에 분포를 하는데 주로 낮은 위도에 좀 남쪽에 많이 핀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문주란 자생지가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의 토끼섬이라고 합니다. 토끼섬. 그리고 이 문주라는 우리나라 천년기념물 15호다. 아, 19호다. 그래서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가 이제 토끼섬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륙에서는 집 밖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어렵다. 옥외 월동은 어렵다. 그래서 온실이나 실내에서만 재배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토끼섬이 이제 제주도가 있죠. 제주도 옆에 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도. 우도 옆에 요 제주 큰 섬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섬이 토끼섬이다. 여기가 문주란이 자생을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이 이제 문주란이 자생한 토끼섬이다. 왜 토끼섬이라고 하느냐? 문주란이 이렇게 자생했을 때는 멀리서 보면 하얀 이렇게 꽃이 뒤덮여 있는 섬이다. 토끼 떼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막 그래서 토끼섬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자, 문주란은 이렇게 이 종자가 문주란의 종자가 해류산포 식물이다. 우리가 보면 식물이 이렇게 퍼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막 곤충에 의해서 하는 막 충매화다. 또 바람에 의해서 씨앗이 이렇게 수정이 되는 풍매화다. 막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죠. 여기에는 이것은 바닷물에 이렇게 떠다녀서 어디에 가서 이제 피어난다. 그래서 해류산포 식물이기 때문에 일본의 오키나와나 규슈 지방, 또 다른 막 중국의 저 남쪽일 수도 있겠죠. 그런 데서 이렇게 구로시오라든지 이렇게 바닷물을 해류를 타고 와서 우리나라에 정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모양이에요. 막 오키나와에 배가 이렇게 배에 의해서 오기도 하고 또 해류를 따라서 오기도 하고 이렇다. 이 글쎄요, 이게 종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여기서 물에 충분히 떠다니고 오랫동안 또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것이 해서 물에 떠내려와서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토끼섬에 특히 이렇게 많이 피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주란이란 이름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일단 이 글자 자체를 보면 아름다운 구슬처럼 생긴 난초다. 그렇죠? 아름다운 구슬. 예. 문이라는 것은 어떤 문이란, 모양이란, 막 그런 뜻도 앞에서 봤듯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슬 모양의 란이다. 물론 란은 아니지만 이름이 란이다. 이렇게 됐죠. 이 꽃을 보니까 이러한 막 열매랄까요? 막 이런 것이 아름다운 구슬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주란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이렇게 일단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름은 원래는 문주란이 아니라 문수란이었다. 문수, 이것은 다르다는 특수하다 할 때, 수상하다 할때 숫자예요. 원래는 문수란이다. 이것이 글자를 잘못 읽어서 문주란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원래는 문수란인데 별칭으로 문주란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문주란으로 쓰고 읽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문수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름이고 별칭으로 문주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문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문수보살이라고 했죠. 불교. 불교에서 사찰에 심는 오수육화가 있다. 오수는 다섯 개의 나무. 그리고 육화는 여섯 개의 꽃나무다. 그렇죠? 그래서 불교의 사찰에는 오수육화를 심는데 그 중에 하나다. 꽃과 향기가 문수보살을 닮아서 붙은 이름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문수란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 란이라 했지만은 란이란 이름이 붙은 것 중에서 란이 아닌 것이 이제 군자란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군자란도 란이라는 이름은 붙었지만은 란이 아니다. 사실은 그것처럼 문주란도 란이 아니다. 앞에서 수순아까라고 봤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원래는 문수란이 맞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또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수란이라고 한다. 그런데 또 다른 설명은 자, 우선에 그러면 좋다. 문수보살을 닮았다. 그것은 오케이. 동의한다. 그런데 또 앞에서 보았다시피 둥근 구슬 열매가 열린다. 그래서 문주란이다. 문수보살을 닮고 둥근 구슬 주자가 들어간 게 구슬 열매가 열림으로 문주란이라 부른다. 막 이렇게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개다 맞을 것도 그렇고 막 이러한 설명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는 이것을 문수란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 다른 이름으로 문주란이라고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부르느냐 하니까 하마유라고 부른다. 하마유. 여기서 하마라는 건 이렇게 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잘 쓰지 않는 글자인데, 물가병이다. 오른쪽 이것은 이제 군사할 때 병조를 할때 병이라고 하죠. 삼수가 붙어서 물가다. 그래서 이것을 하마라고 한다. 일본말로는 하마. 하마라는 게 요코하마 할 때, 그렇죠? 일본의 요코하마 할때이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목면이다. 그 보면 이제 목화 같은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하마유라고 한다. 네. 자, 하마는 물가를 얘기하고, 그렇죠? 물가에 피는 것이다. 주로 바닷가도 이제 많이 있죠. 아까 토끼섬에서도 봤습니다만, 그 유라는 것은 이제 목화 같은 것이다. 목화 같은 것은 하얀 것이죠. 그런데 다른 말로 유라는 게 목면이라는 게 땅나무 껍질에 섬유로 만든 흰 천이나 끈 이런 것을 일본에서는 목면이라 해서 유라고 한다. 이 모양이 바로 땅나무 속살 껍질로 만든 섬유나 흰 끈, 천, 막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가에 피는 이렇게 흰 천이나 끈처럼 생긴 꽃이기 때문에 하마유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문수란 내지는 문주란이란 글자는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하마유란 말이 나왔을 때 이것이 생각이 났어요. 배, 하마유, 이게 하마유라는 배다. 여기에 보면 캄프페리라고 되어 있어요. 캄프. 이거 타보신 분도 아마 많이 계시라 생각이 되는데 저도 이 배를 여러 번 탔습니다.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연결하는 말하자면 관부 연락선이다. 그렇죠? 관부 페리. 옛날에는 연락선이라고 했죠. 연락한다는 것은 기차역과 기차역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자, 일제시대에는 보면 시모노세키와 부산역을 철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바다가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됩니다. 그두 역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배가 관부 연락선이다. 관은 이제 시모노세키 할때 세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는 부산이다.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연결하는 예전의 연락선, 지금의 페리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관부라고 쓰면 일본 기준으로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시모노세키가 먼저 들어가고 우리 부산의 부는 뒤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이 하마유라고 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찾아보니 시모노세키 시의 꽃이 이 하마유더라. 말하자면 문주란이 시모노세키의 꽃이더라. 그래서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연결하는 배 이름이 하마유다. 아, 이것을 제가 요번에 알았습니다. 네. 자, 이제 앞에서는 관부 연락선이라 했는데 관부 페리라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부관 페리입니다. 그렇죠. 부산이 먼저 옵니다. 뒤에는 이제 시모노세키가 온다. 자, 그래서 그 항로를 우리나라 선적과 일본 선적이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매일. 우리나라 부관 페리는 성희호라 한다. 성희호. 그리고 관부 페리는 하마유고, 부관 페리는 성희호. 이두 나라의 배가 지금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오고 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문주란이라는 한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의 이름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문주란으로 쓴다. 일본에서는 문주란으로 쓰지 않는다. 하마유라고 쓴다. 아,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문주란이라고도 쓰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문수란으로 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문수란이다. 그래서 문주란이라는 글자를 한자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제가 문과 주와 란자 각각 글자만 비교했습니다. 이러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럴 문자는 특별히 신자체 간체자가 별도로 없고 원래 정자와 같이 쓴다. 그렇죠? 주자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란자는 이제 좀 다릅니다. 자, 우리나라의 란자는 이 난초 란자에 알이 안에 이렇게 가릴 간자가 들어갔죠. 그렇죠? 가릴 간자가 들어갔는데 일본의 신자체는 이게 동역 동자로 들어갔습니다. 이것과 동역 동자가 어떻게 보면 뭐좀 비슷할 수도 있겠죠. 가운데 획이 이렇게 이것만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되죠. 이것이 난초란이다. 중국의 난초란은 확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이것을 유의했으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문주란, 예, 문주란이라는 식물이 이름과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